이번 시간에는 초코패닝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핸들 부분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세이프 핸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호라이즌탈 해주시고요. 발리송을 내려주세요. 한 요정도 왔을 때 발리송 핸들을 엄지손가락으로 훑어주듯이 말아주듯이 회전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요.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로 이 핸들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중지와 약지 사이까지 가주시고 다시 검지손가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지손가락을 검지로 훑어준다는 느낌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최소 3바퀴 정도 회전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젠로롭으로 마무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볼펜을 가져와 봤는데요. 엄지손가락으로 말아주듯이 회전을 줍니다. 그리고 중지와 약지 사이로 발리송 핸들이 들어가죠. 이 상태로도 회전을 약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검지손가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젠로롭으로 마무리하는 기술인 거죠. 다시 발리송으로 돌아와서 보여드리자면 내리고 이 정도쯤에서 엄지로 말아주듯이 돌리면서 중지와 약지 사이로 들어가면서 회전을 더 주시고 검지손가락으로 다시 돌려보낼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젠로롭으로 마무리. 초코패닝도 패닝 강좌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키 모양이 되도록 돌아가는 것을 중점으로 연습해보세요. 블레이드와 핸들이 합쳐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하는 거죠. 강좌 영상에 첨부한 슬로우 모션을 최대한 참고해서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손가락이 움직이는구나를 중점으로 보시고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기술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